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요새 학기 말이라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많은 과제를 진행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전자자원 활용 교육이라는 주제로 스페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영상은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3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자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고 왜 꼭 도서관에 접속해서 전자자료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다음 저와 함께 다양한 전자자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나온 과제에 적합한 논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우선 명지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로그인을 해야만 모든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잊지 말아주세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제 함께 검색을 해볼까요? 저는 논문을 찾아볼 거라 전자자료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나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주제나 언어, 출간연도 등으로 필터링하여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서도 이렇게나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더 많은 자료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에 로그인해서 전자자원을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나 DBPR 등 모든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도서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자원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DB들을 살펴보고 접속하면 됩니다. 설명만으로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와 함께 로그인하고 전자자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서관의 통합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여야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위쪽에 보시면 전자자원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리스와 같은 검색 플랫폼부터 KCIR 같은 오픈 액세스 DB, DBPR와 이아티클 같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구글에서 검색해서 자료를 찾으면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귀찮게 도서관에서 로그인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라는 논문을 찾으려고 해요.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네이버 학술 정보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함께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교보문고로 연결되어 있네요. 교보문고로 이동해 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정가가 4,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자료를 도서관에서 이용하면 어떨까요? 도서관에서 논문을 다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로 연결이 되며 다운로드를 받아볼까요? 이렇게 따로 청구되는 비용 없이 바로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바로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했을 때에는 논문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지만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접속했을 때는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도서관에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어떤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전자자원 중 신입생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만한 전자자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학술정보 검색 플랫폼에는 리스,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 검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는 도서관에 접속해서 이용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액세스 DB로는 KCI와 사이언스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는 자료인 DBPIA, e-article, KISS, 스콜라 등이 있죠. 여기서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바로 오픈액세스인데요. 오픈액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픈액세스는 이용자가 학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 장벽을 없앤 학술 정보 유통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픈액세스를 이용하면 연구자,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보는 혜택이 있어요. 우선 연구자는 다양한 학술 연구 성과물을 장벽이나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학술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확대로 연구자의 인지도, 영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오픈액세스 학술지 제공으로 고가의 학술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리포지터리 운영으로 기관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검색, 아카이빙 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리포지터리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리포지터리는 정보를 모아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정보의 저장소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액세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학술 논문,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으로 연구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답니다. 즉, 다양한 논문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전자자원 중 리스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리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리스는 바로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검색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서관을 통해 리스에 접속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명지대 직접 접속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와이파이로 접속하여도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아까 2부에서 보았던 과제 주제인 정치 현황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명지대 직접 접속 표시와 동시에 기관 내 무료로 원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에서 검색했을 때 다양한 조건을 검색 결과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거 보셨었죠? 리스에서도 동일하게 원문 유무, 음성 지원 유무, 원문 제공처, 등재 정보, 학술 지명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검색 결과를 좁혀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논문 상세 페이지에서는 주제어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원문 보기를 통해 원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리스는 원문 제공처가 아닌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에서는 부가 정보로 국문 졸업과 목차, 그리고 동일 학술지의 다른 논문, 분석 정보, 해당 논문과 관련이 있는 공개 강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CI입니다. KCI는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약 5,800종의 학술지와
약 177만여 건의 논문을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는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찾을 때 같은 주제일지라도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정치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I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 학술지, 발행연도, 정규 논문 등으로 필터링을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더 검색 결과를 좁혀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CI 원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논문은 KCI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DF 원문 표시가 있으면 KCI 원문 다운로드를 통해 원문 전체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KCI 사이트에서는 분석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발행 기관별 연구 동향, 학술지별 연구 동향, 키워드별 연구 동향, 검색어별 연구 동향, 관심 정보 연구 동향, 논문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늘 우리가 찾는 주제인 사회과학 분야의 정치 외교학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분야의 인용지수와 논문 수, 연구 동향, 상위 논문, 다양한 키워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과제의 주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언스온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세 검색을 이용하여 같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문을 찾아볼 거라 논문에서 범위를 국내 논문으로 한정하고 저널 사이언스온 무료 선택하여 논문명에 한국 정치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문 보기와 원문이 있는데요. 원문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언스온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원문 URL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DB로 이동을 해야지만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논문의 초록과 앞서 확인했던 원문 다운로드 그리고 원문 URL 링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꼭 이용하고 싶은 자료인데 이용할 수가 없다면 원문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원문 복사 신청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원문 복사 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PI입니다. DBPI는 도서관에서 돈을 지불하며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인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도서관에서 접속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지대학교에 접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의 과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건이 넘는 많은 자료가 뜨지만 검색 상위권에 이용하기에 딱 적절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이트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발행연도, 주제 분류 등 다양한 필터링을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추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결과내 재검색을 이용하여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여 건으로 검색 결과가 좁혀지고 저희가 찾는 결과와도 더 유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PI 논문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다운로드를 통해 찾은 논문을 다운받는 동시에 추천 논문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문 보기를 통해 굳이 논문을 다운받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바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복잡한 참고문헌 양식을 쉽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 반드시 참고문헌을 적어야 한다는 거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이 아티클입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명지대학교에 접속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라 뜨며 제목, 저자명, 키워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조건에 맞춰 검색도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 내에서 발행 연도, 한문 분야, 자료 유형, 간행물로 필터링을 하여 검색할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아 논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논문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용하기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PA 스타일과 시카고 스타일 등 원하는 서식에 따라 참고문헌 인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언어와 학회지에 따라 참고문헌 설정이 가능합니다. 엔드노트와 넷플릭스 등으로 서지 반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콜라입니다. 구글 스콜라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스콜라는 학지사와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스콜라에서는 한국 정치 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행 연도, 주제 분류, 발행 기간 등에 따라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학술 논문만을 선택하여 다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36건의 논문이 174건으로 더 원하는 결과만이 필터링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콜라의 논문 상세 페이지에서는 무료 원문 보기, 무료 원문 저장, 인용정보 복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스입니다. 사회과학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제목에서 정치 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상세 검색에서도 동일하게 제목을 정치 현황으로 주제별 분류를 사회과학 분야로 설정하여 발행 연도, 정렬 기준 등을 확인하고 다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키워드와 초록 그리고 미리 보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와 인용하기, 다운받지 않고도 사이트 내에서 PDF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앞에서 확인하셨던 목차와 키워드, 초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하기에서는 엔드노트 등의 파일 저장, APA, MLA 스타일 등의 이동 형식 설정, 논문명, 저자명, 간행물명 등의 어떤 항목을 인용할지에 대한 인용 항목 설정,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도 봤던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리스와 KCI, DBPR와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서관에서 과제를 위해 전자자원을 검색할 때에는 꼭 도서관에서 로그인을 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자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과제할 때 필요한 다양한 논문 등의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6월 교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지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